한예슬의 촬영법으로 논란이 된 KBS 스파이 명월의 11회 방송분이 현재 상황과 비슷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16일 방송에서는 하루아침에 스타로 떠오른 한예슬과 톱스타 문정혁의 화보 촬영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자꾸 NG를 내는 한예슬에게 문정혁이 혼자만 밤새고 혼자만 연예인이야 라고 외치는가 하면 한예슬이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만 남기고 잠적하는 장면까지 그려져 이번 사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시청자들은 지금까지 본 스파이 명월 중 가장 흥미로운 내용이었다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